노트하고요. 이 수첩, 자그마한 지갑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첩이에요. 늘 갖고 다니면서 메모하려고 구입한 건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봉하마을 갔을 때 기념으로 샀긴 했는데 도저히 여기다가 메모를 못 하겠더라고요. 이 메모를 하면 이게 또 헌거가 되고 다 쓰면 또 봉하마을까지 가서 사야 되고 대신에 이제 막 쓰는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 사진은 저희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. 아프셨을 때 이 발에 봉숭아물을 들여줬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잊지 못해서 사진을 찍어놨어요.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엄마도 함께 한다는 뜻으로 제가 화장을 안 해요. 저는 화장품은 없고 립밤이라고 하나요? 저희 아들이 대안학교 다니는데 그 학교 학생 아이들이 식용색소를 넣고 치자 열매로 만든 순식물성 립밤입니다. 그래서 먹어도 돼요. 그 다음에 제가 또 한깔끔 하거든요. 이게 물티슈예요. 식당에 가면 접시에 올려놓고 물 이렇게 쭉 따르면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물티슈가 있는데 이게 휴대하기도 좋고 쓰기도 간편하더라고요. 가방에 늘 함께하는 제 물통입니다. 제 친구가 미국에서 스타벅스 한정판이래요. 하루에 1리터의 물을 마시자라는 주인데 이게 500ml예요. 하루에 이거 두 번 먹으면 1리터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데 보온이 너무 잘 돼서 제가 항상 가방에서 꺼낼 때 아 이쁘다 뭐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.